안녕하세요, 보통견주입니다. 오늘은 거실에서 사자 사냥에 나선 보통입니다. 이곳저곳 물고 흔들며 맛을 보는데 꼬리가 취저인가 봅니다. 혹여 제가 뺏어먹을까봐 저를 미친듯이 경계하고 있습니다. 너 다 먹어. 그게 아니면 카메라에 먹는 모습이 잘 나오게 하려는 걸까요? 뭐가 됐든 전... 사실 얼마 전 실버 버튼을 받은 기념으로 무엇을 할까 정말 오랜 시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. 한 5분 정도 Q&A? 라이브 방송? 생각보다 재미가 드럽게 없을 것 같은데다가 생각보다 보통이야 저는 부끄러움이 많은 편이기에 그래서 다른 걸 준비해봤습니다. 귀여운 보통이 보시려기 레이저 시즌과 비교해 얼마나 변한다. Before and after. 오랜만에 보는 어린 시절의 보통이 이렇게 작았었나 싶으면서도 아기 때 모습 그대로 컸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도 카메라 뒤에 있는 저를 신기한 듯 쳐다보는 건 똑같지만 금방 귀찮아하는 게 죄근 다릅니다.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다 물고 빨고 했던 시절 제 품에 쏙 안겨서 바지를 물기도 하고 물면 절대 안 되는 물건을 물기도 하고 어디서 구했는지 갖고 놀면 안 되는 것도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물고 구석에 들어가면 안 보일 거라 생각했는지 신나게 몰래 물던 보통이가 지금은 그냥 대놓고 물고 있습니다. 가끔 눈치 보는 건가 싶지만 아닙니다. 사료를 일렬로 세워두면 한 알도 놓치지 않았던 보통이 마침 맛있는 것만 먹는 맛잘도그에게 선물이 들어와 똑같이 해봤습니다. 할인파이프에서 출시된 동기건조 사료 더 빌로. 추억을 회상하며 사료를 하나하나 나열해봤는데요. 과연 보통이가 길 따라 잘 먹을지 기대가 되는... 기대하기도 전에 흡입합니다. 저와 교감을 하는 와중에도 관심은 온통 사료에 가 있습니다. 하다하다 사료까지 견제해야 하다니 맛있는 것만 골라먹는... 변실자. 세상 순수하게 마치 천사처럼 마치 건조지를 뺀 인형처럼 자던 꼬시래기 보통입니다. 눈웃음에 깨알, 핑크 젤리까지 진짜 보기만 해도 귀여웠었는데 지금은 보기만 해도 웃깁니다. 근데 너 자는 거 맞지? 자신감 넘치는 오랜만에 보통의 어린 시절을 보니 왜 얼굴만 빼고 몸만 컸다는 댓글이 많았는지 알 것 같습니다. 아, 치유된다. 품에 쏙 들어올 정도로 작았던 아가 보통이 제 손길을 많이 낯설어 했는데 지금은 제 손길을 거부합니다. 난 거부를 거부한다. 새끼 시절엔 죄금 어색해 하면서도 주변을 떠나지 않고 곁에서 함께 했었는데요. 요건 다행히 지금도 여전합니다. 아니 오히려 거리가 가까워졌다랄까? 빵댕이를 들이밀 정도로 저를 좋아해줍니다. 인뇌피셔. 정말 종잡을 수 없는 보통입니다. 만지면 안 되는 거였어? 항상 제가 뭐 하는지, 뭘 먹는지, 몰래 먹는 건 아닌지 관찰하던 저희 집 CCTV 사이즈가 소형에서 중형으로 바뀌어 성능이 더 좋아졌습니다. 걸으면 왠지 뽁뽁 소리가 날 것 같은 아장아장 보통인데요. 자기 몸도 주체 못하는 모습이 진짜 심장 아플 정도로 사랑스럽습니다. 처음 올라간 소파의 촉감을 어색해하던 요 녀석 지금은 최애 낮잠 장소가 되었습니다. 근데 너 자는 거 맞냐고. 자신감 넘치는 저걸도 새삼 다시 보통의 아가 시절을 보니 감회가 새로운데요. 지금은 짓궂지만 건강하게 잘 커준 보통이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. 뭘 봐.